저는 일단 도현 누나한테 해야겠다 마음 먹은 게 이게 프로그램이다 이게 그냥 짜여진 각본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람 자체를 좋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방송에 있는 것에 최선을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 진짜 와이프라고 생각하고 거의 진짜 빠져들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설렘 포인트도 굉장히 많고요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들이 저는 촬영할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탁도현 씨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도현 누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착하고 뭔가 되게 순수하세요 촬영하면서 사실 저한테 없었던 모습도 많이 찾고 그렇게 돼서 우리 선배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런 건 걱정이 좀 되긴 한데 잘 극복하기는 좀 멋있어 보이고 네네 사랑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나 근데 개그 음원들 중에 압도적으로 예쁘다 누나 약간 볼메 스타일이지? 나? 왜? 그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서 처음 볼 때 이건 별로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확 예뻐진 것 같아 네. 살 빠졌어? 아니야 똑같은데 같이 있어야 될 텐데 자기야 잘 먹을게 음식의 맛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어쨌든 아침을 챙겨줬다 그게 너무 고맙죠 방송이라서 아니라 진짜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보니까 막 때리고 있거든요 맞아 진짜 때려? 응 애들이 아니고? 응 대본이야 안 아파? 되게 세게 때려도 돼 나도 응. 봤을 때 때려도 돼 늘 바보같이 걱정만 하는 그대 눈길 보면 당황해서 눈을 돌리고 그대 앞에 서면 바보같이 얼굴 붉히고 그대를 사랑한다 수 없이 머리 잡아 딱 머리 잡으면 돼 되게 무서워했어 타 있으니까 저도 뭔가 느껴져요 누나가 조금만 속도를 올릴라 하면 꼭 안기더라고요 뭔가 아 더 지켜줘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들었던 것 같아요 설렌다 나도 누나랑 있으니까 설레 도윤이 누나는 사실 아이돌 이런 거에 거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을 텐데 태연 근데 난 얘 뺀다는 거랑 네. 알았어 얘 나온 막 잡지도 아니 누나가 원래 그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는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한 번으로 드셨어요 어디 번으로? 네. 어 진짜? 누나랑 같이 이제 코빅하니까 아 어, 그래 방송 보다가 때리면 저도 가서 때리려고 재밌었어. 누나 서치 봤어? 나 봤어. 봤지? 나. 응. 내가 예, 처음에 얘기했던 건 너 잡지 나온 거 내가. 나 잡지? 봤다고 그랬잖아.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찾아봤단 말이야. 그래서 거기 읽다가 달라스 바이오스크럽 아. 재밌다고. 나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. 마크 밀레 장마크. 오, 오 역시.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이 그래. 달라스 바이오스크럽이야. 역시 너무 재밌어 비슷한 애 취향이 누나도 그 감독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사실 아 역시 그때 되게 좀 약간 아 내 사람이다 싶은 왜 나선 아 최근에 영화 본 적 있어요? 영화요? 네 서치 서치 봤죠? 누나 봤어요? 저 매니저 형이랑 어 매니저 형이랑? 네. 내 입으로 물어보기 너무 초라했어 아 뭐야 예. 아 그 여자랑 봤을까봐 내 공간을 채워가 여전히 나 소년 같아 이렇게 너를 알아봐 너만 보면 가슴이 조금 버려 하고 싶어
누나 자전거 못 탄다면서. 난 자전거 못 타. 내가 가르쳐 줄게. 가르쳐 주다가 화나게 될 수도 있어.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했는데 내가 너무 못 타가지고. 아, 막 자전거를 가르쳐 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. 여자가 자전거를 왜 가르쳐주고. 거짓말 겁나 잘해요. 거짓말을 근데 못했어? 안 되더라고. 내가 겁이 너무 많으니까. 그렇지. 그러면 한번 가서 타자. 내가 도와줄게. 내가 유통복도 어떻게든 오늘 태워줄게. 나 화난다니까 걱정하지 말고. 나 화난다니까 걱정하지 말고. 이제